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이 화덕의 피자를 구워 먹을 시간입니다. 제가 일단 반죽부터 전체적인 세팅도 제가 다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떤 피자가 만들어질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피자 같은 경우에는요, 콤비네이션에 비슷한 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소시지, 긴 소시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아주 맛있는 베이컨이 들어갑니다. 이 종류가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자 가루가 샤샤샤샤샤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일단 반죽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튀김가루도 되고 밀가루도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물을 뿌려줘야 돼요. 물은 소량으로 넣어줍니다. 물 좀 더 넣어놓고 물은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피자 반죽 할 때는 말이죠, 별거 없어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한 다음에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피자는 때려야 제맛. 아, 이렇게 되면 반죽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반죽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죽이 별거 있겠습니까? 땡글땡글 만들어서 이렇게 밀가루 묻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죽이 만들어졌는데, 이 반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때면 수제비 살짝 밀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딱딱딱딱딱 썰면 칼국수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밀가루만 잘 반죽만 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일단 피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를 이제 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막 피자 만드는 거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만 하는 거지? 펴진다. 자, 밀가루 좀 더 붙이고. 넓어진다. 자, 이제 피자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자 동그랗게 할 때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사실상 좀 힘들고요.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라이팬. 이거면 쫙쫙 풀 수 있어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꾹꾹 눌러주세요. 불 펴줘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펴집니다, 빵이. 자, 이렇게 반듯하게 펴집니다. 쉽죠잉? 자,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스파게티 소스입니다. 스파게티 소스인데 여기에 웬만한 양념이 다 쳐져 있어요. 피자는 뭐다? 소스 맛이다. 자, 듬뿍듬뿍 소스는 많이 뿌려야지 맛있어요. 많이 넣으세요. 피망을 넣어볼 겁니다. 피망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피망이 들어가야 아삭아삭한 맛이 난다. 자, 이 씨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 끝났습니다. 피망. 송이버섯. 원래는 양송이를 넣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남자 아닙니까? 큼지막하게 썰어 넣겠습니다. 넣어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소시지. 소시지는 얼만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자, 슬라이스로 찢어보도록 하죠. 자. 소시지. 와우. 다음, 베이컨. 베이컨. 치즈 투척. 와, 야, 피자는 치즈 맛이야. 치즈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자 비주얼. 아, 여기 보면 깔끔하죠? 그림자가 좋네. 자, 여기 피자 보면은 여기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여기 피망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바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피자. 오, 저기 피자가 있습니다. 야, 불 여기 이렇게 화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선만 있어서, 저희가 싹 올려 맛있게 익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빨리 익어라. 피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피자 나와라. 어, 뜨거. 아, 뜨거. 깔, 뜨거. 와. 피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자가 다 익었어요. 야, 미쳤다, 비주얼. 와, 보이세요? 야, 진짜 빵도 다 익은 것 같은데? 어, 빵도 다 익었어요. 야, 먹어봅시다. 피자 맛있. 뜨거. 아. 자, 소시지와 베이컨 익었는데 한입 크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익었는데요? 야, 미쳤다. 개맛있어요, 진짜. 진짜 엄청 맛있어요. 와. 야, 세상 천국이 없습니다, 진짜. 이번에 치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치즈랑 햄이랑.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을 아낄게요. 내가 먹어본 화덕 피자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노력도 많이 들어갔지만 스모크 향이 나요. 스모크 향. 와 대박이다. 약간 이 불로 하니까 스모크 향에 이 피자의 조합 그리고 이 치즈가 일단 사르르륵 녹아요. 야, 버섯도 잘 익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못 먹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데 살짝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안쪽에 빵이 조금 약간 덜 익었어요. 이 조금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덜 익었거든요. 커피 너무 피자 적어 됐나?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치즈 오늘 여러분들하고 화덕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고생스럽게 만들기도 했고 정말 힘들게도 이 조리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화덕에다 굽는 피자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가 빵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치즈케이크도 좋고 생크림 케이크도 좋고 아니면은 뭐 크림빵 막 단팥빵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싶으신 빵 종류가 있다면 제가 만드는 레시피를 배워서 여기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